강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이나초 3학년 원채연입니다. 또 주아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주아 자기소개 있어요. 자기를 한번 소개해주세요. 듣기는 만들기입니다. 주아는 어떤 만들기를 잘해요? 그냥 만들기. 그냥 만들기. 그렇죠. 그냥 만들기죠. 그러니까요. 만드는 게 좋아서 만드는데 왜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느끼리는. 그러면 채연이도 자기소개 해볼게요. 댄스를 좋아합니다. 채연이 한번 댄스 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아,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둘이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둘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죠? 뭐가 이렇게 어색하죠, 느낌이? 둘이 오늘 안 친해요? 안 친하게. 친구가 아니었어요. 오늘 어린이날 특집이라서 두 친구가 여기 왔어요. 뭐 하러 모인 줄 알아요? 웹툰. 웹툰! 어때요? 웹툰 그리기? 좋아요. 좋아요? 좀 좋으면 신나게 한번 좋아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리액션을 네. 구걸하죠. 아니, 우리 PD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좋아요. 웹툰 그리는 거 좋아해? 좋아해. 그러면 우리 웹툰 그리러 같이 가볼까? 응. 어, 귀여워. 어디까지 가야 돼? 아, 문화 현장에서는 우리 꼬마 동인 리포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좋아요. 우리 웹툰 선생님 찾으러 같이 가볼까? 어디 있지? 저기 선생님인 것 같아. 뒷모습만 보고 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 작가님, 웹툰 그리는 작가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주도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재밌고 또 소소한 그런 스토리들을 웹툰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제 질문 끝났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웹툰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유지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지토툰이라는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알아요? 네, 유명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지토툰? 네, 엄청 유명해요.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상사들은 다 외근을 가고 사무실에는 저랑 이제 후배 직원 한 명만 있었는데 같이 수다 떨면서 낙서를 하다가 이제 이면지의 끄적인 만화를 업로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웹툰을 그려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렸던 만화 혹시 보고 싶어? 궁금해? 네. 하나 보여줄까? 이제 제주도 그 토박이인 친구가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주 사람 전화통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썼어. 제주 사람 전화통화 특징? 저 회사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대잡인데요. 아, 웃음만 나와요, 웃음만 나와. 나랑. 나 한 글자로 그래. 저희 국장님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장 얘기를 많이 그리고 일상 얘기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공감된다는 그런 피드백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생 친구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저의 일상에서 본인의 일상을 찾고 또 거기서 공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반응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 이제 9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군요.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되려면은 꾸준히 그리고 또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주아도 나중에 웹툰 작가가 되려면은 그리는 걸 좋아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잘 간직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
만화 그리기 수업을 해볼 건데 우리는 오늘 네 컷 만화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내용으로 만화를 그릴지 구상을 먼저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은 채은이랑 주아랑 만화로 그려보고 싶었던 일들이 있나요? 네, 우리 리포터들이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 잠자기 전에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이렇게 딱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은 이거 그려야겠다. 뭐 오늘 방문했던 맛집이 되게 맛있었는데 또 거기서 어떤 재밌던 일들이 있었다 이러면 그거를 다시 기억을 하고 또 핸드폰에 제가 메모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려야 할 웹툰이 산더미입니다. 틀리면은 뒤에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괜찮아. 벌써? 뒤에다 할까? 아마 아이들의 그 좀 독특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되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함도 너무 좋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컷의 구상 이런 것들을 그런 어린 친구들이 구현해낼 때 되게 신기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독창적인 그런 그림이나 이야기들이 많아요. 머리는 이따가 색연필로 칠해도 돼서 끝까지 안 칠해도 될 것 같아요. 눈이 잘 그리네요. 채은이 그림 중에 그 이불을 꽃무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린 친구들은 이불이라고 하면 그냥 네모 뭐 동그라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위에 꽃무늬를 이렇게 다시 그리고 또 그 위에 다른 색상을 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채은이가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어떤 그림인지 좀 설명 좀 해줄래? 화장 파티하자고 소개하는 그림이고 좋다고 말하는 그림이고 즐겁게 피구하는 모습 이거는 잠자는 모습. 주아도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잘 그렸는데 혹시 어떤 그림인지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사촌 언니랑 사촌 오빠랑 놀러 갔는데 기전을 씻고 그래서 공놀이하고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림 오늘 그려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그려보고 싶어? 네. 약속? 다음에 같이 만나기? 좋아요. 처음으로 웹툰 그려봤는데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행복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너무 좋았어. 다시 리포터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강의 또 들으러 올 거야? 네. 고마워. 꼭 약속. 약속. 재주음 씨의 데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원채은 강주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 계획은 제주도 웹툰 작가 하면은 바로 지토툰이 생각날 수 있게 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웹툰 작가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작가님에게도 그렇고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나중에 주아가 만화 그리면 언니가 꼭 볼게. 아, 언니 아이돌 되면 내가 응원해줄게. 오, 친해졌는데요, 그새? 언니 동생 사이로? 그러게요. 약속도 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